데이트의 설렘을 간직한 이곳, 술에 취하고 사랑에 취하는 캐주얼 다이닝 펍. 화이트데이 데이트의 또 마지막은 또 분위기 있는 곳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즐기는 이런 맥주 한잔, 그런 거 아니겠어요? 마시면 맛, 분위기면 분위기. 2030 취향을 제대로 저격했습니다. 촤르 펼쳐진 이국적인 음식, 엔칠라다. 멕시칸 요리입니다. 속을 가득 채워서 구운 또띠아, 그 위로 크림소스 듬뿍 얹어냈습니다. 제주에선 유일무이, 이곳에서만 먹을 수 있다는 점. 숟가락이 커요. 주걱인가요? 안에는 그냥 또띠아, 맛있는 또띠아인데 이 크림, 와, 이 크림이랑 같이 돼 있으니까 굉장히 좋네. 맥주가 그냥 땡기네. 취한다. 이렇게 먹고 매콤한 피자에 크림 소스 찍어 먹는 맛. 아이고. 입안에 퍼지는 이 크리미함. 나중에 쫄깃쫄깃한 또띠아가 씹히면서 그 안에서 팍 터져 나오는 피망과 각종 야채들, 그리고 매콤함. 매콤함이 있어요, 지금. 이 음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찐팬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그 메뉴! 너에게도 짝이 있는데 나는 없구나. 치킨 너도 짝이 이렇게 있는 거. 치킨과 깻잎의 만남입니다. 푸른 한라산 위에 이렇게 눈발이 탁 날려있는 듯한 그런 느낌 아닙니까? 밑에 양파도 깔려있어요. 그리고 시원한 그 양파향과 깻잎향이 엄청납니다, 지금. 매콤 달콤 양념 옷 입은 치킨과 쌉싸름한 깻잎의 만남, 저도 처음 맛보는 조합인데요. 되게 맛이 상상이 잘 안 돼요. 중화요리에 매콤하고 달달한 칠리새우 있죠, 칠리새우. 칠리새우 느낌. 새우와. 칠리새우의 그런 튀김. 지금 매콤한 맛이 맛있죠. 매콤한 맛이 그냥 확 올라오네. 맵고 달고 고소하고 향기겠다. 그리고 양파가 시원해. 모든 맛이 다 있네. 야, 시원하기까지. 제주에서 즐기는 다이닝 포 데이트 코스로 딱입니다.